자, 첫 번째, 불붙은 풍자와 해악입니다. 자, 영화 서울의 봄, 지금 상황이 딱 그 영화 아니냐는 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자,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 어쩐지 좀 다르죠. 평소보다 적은 머리숱과 진한 주름. 보면 아시죠? 예, 영화에선 전두광, 실제로는 본인은 본인이야. 이 전두환 씨를 합성한 건데, 자, 이번에는 아,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까지. 자, 서울의 봄이 아니라 뭐 서울의 겨울이라고까지 해놨습니다. 아, 자,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이번에는 잔뜩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제목은 무려 취했나 봄. 실제 뭐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 발표 때 윤 대통령 얼굴이 좀 빨갛게 상기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농반 진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자, 정말 이런 패러디 사진, 웃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만큼 45년 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. 그런 뜻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이를 둘러싼 온라인 풍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러디물이 생성되고 있는데요. 윤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합성한 이른바 윤두환 이미지가 퍼지기도 했습니다. 이 사진은 특히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 해악적인 비판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또한 12.12 군사 반란 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한 이미지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. 이 극중 인물인 전두광의 얼굴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을 하고 뭐 취했나 봄, 서울의 겨울 등으로 바꿔서 좀 현 사태를 비꼰 겁니다. 예. 자, 뿐만 아니죠. 이 패러디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풍자하는 사진과 그림들도 뭐 많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한 라디오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 그 노래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장기하 씨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. 이런 거. 또 그 이어서 싸이의 새, 뉴진스의 OMG, 특히 이상우 가수죠. 하룻밤의 꿈. 이런 게 선곡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. 하상우 가수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제발 꺼져라 내용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누리꾼들이 이렇게 풍자와 해악이 담긴 많은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이 사태를 좀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아니,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,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